모처럼 꽃단장에 나선 날. 이 머리가 어디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어머! 머리가 하얗게 샌 제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듯 직접 산에 올랐는데요. 산에요? 어디 있지? 아, 이 필요한데. 어머나! 신대태! 아이고, 그거 가지고 이만한가 겁나요? 이게 겁나요? 아이고, 그러면 저 밑에 가면 겁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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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머리를 검게 해준다는 그거! 이 적화수호를 찾아서 너른 땅 전라북도 김제로 출발해 볼까요? 사방이 꽁꽁 얼어버린 겨울, 모진 추위를 견뎌낸 적화수호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땅 속에 뭐가 진짜 있어요? 아, 그럼요. 화수호 있죠. 적화수호. 그 땅 속에 그 화수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넓은 데 다 있는 거죠. 이 적화수호는 덩굴 식물이라서 수확을 위해서는 숲을 잃어버린 덩굴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장정 여럿이서 힘을 보태야만 가능한 작업인데요. 게다가 땅속 깊이 묻어있는 적화수호를 뿌리가 상하지 않게 뽑아내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야, 힘 약한 남자들은 하지도 못하겠네. 아, 그 여성분들이 그래서 없어요.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우와!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적화수. 와, 다치지 않게. 오, 힘 왔다! 진짜. 와, 이 산삼 구기자와 함께 중국의 3대 명약으로 알려진 적화수. 약성 좋은 5년근 적화수입니다. 야, 5년 되면 저 정도 크거든요. 흔들고만 있는데 그 약초 냄새가 그 칡 냄새 같기도 하고 은은한 그 인삼 냄새 같기도 하고 향이 강하군요. 그 막 약초의 네. 은은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왜 군침이 돌지? 아이고,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그냥 약성이 이게 강해가지고 법질을 해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적화수호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네. 아이고, 야, 힘이 야, 이거 딱 한 세 번만 먹으면 되는 거야. 세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들이나 산에서 자생하는 적화수호를 재배하기까지 숱한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이 덩굴 식물의 습성을 이용한 재배법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겨울에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겠는데. 그러네요. 이 또 적화수호는요, 뿌리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 빠짐이 좋은 김제의 토양과 찰떡궁합이라고 해요. 아이, 줄줄이 그냥 딸려 나옵니다. 줄줄이 하면 계속 나와요. 우와, 이게 또 나왔다. 고구마 넝쿨처럼 생겼네요. 정말 비슷하죠. 이 뿌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모양이 고구마와 비슷한데요. 귀한 약재이니 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차 한잔 하세요. 일단 받겠습니다.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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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향 좋네. 향이 진짜 좋아. 이 맛이야, 이 맛. 추위도 녹일 겸 뜨끈한 적화수호 차를 내어주셨는데요. 뒷걸음 중둘레차 같은데. 맞지. 어우, 따끈따끈 너무 좋다. 이 처음엔 좀 쓰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와, 그 은근한 그 약초, 예,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쓰지 않은데 약간 단맛도 있고. 여성들 갱년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요새 제가 겨울이 되면서 몸이 좀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아가씨 같은데요, 뭘. 아니, 이게 갱년기가 이제 곧. 아니, 갱년기를 왜 갱년기. 그래도 여자한테 좋으니까 많이 마시면 좋은 거죠? 아, 그럼요. 어우, 여기에서 진짜 활력을 찾아가야겠네요. 어, 그럼요. 활력 충전! 충전! 사실 적화수호 수확을 돕고 있는 이분들의 인연이 또 남다릅니다. 30여 년 가까이 함께 산을 타던 10만이들이에요. 10만이요? 야, 산에 네. 약초를 찾는 게 취미고 찾는 게 즐거움인데
그 반대로 진일보에서 아, 그 씨앗을 잘 받아서 이렇게 땅에 심어서 가꿔보려는 노력, 힘은 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존경스럽죠? 아니 그러면은 산 친구들의 그 우정으로 지금 같이 농사짓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정이 더 돈독하시겠네요. 맞아요. 이 날씨는 춥고요. 몸은 꽁꽁 얼어도요. 마음만큼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모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 수확한 적화소는 한 차례 가공을 한 후에 먹어야 탈이 적은데요. 얇게 썬 다음 하루 정도 이 쌀뜨물에 담가 놨다가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잘 말린 적화소는 각종 음식에 넣으면 그야말로 보양식이 되는데요. 산에서 캐온 각종 약초와 섞어서 닭과 함께 삶아낸 적화소 백숙입니다. 또 이 밥을 지을 때 적화소 우린물을 넣어도 좋다고 해요. 은은한 약초 향이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진 느낌이더라고요. 적화소가 들어간 온갖 그 재료가 들어간 백숙! 와 박수를 제가 이게 와 진짜 와 공개 박수! 와 일단 진짜 어떤 맛일지 네. 아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내 다리가 뜯기는 것 같아.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오 와 오 정말 한나절 동안 밭에서 오. 일한 보람이 느껴지는 맛이랄까요. 맛있게 드시네. 와 잡내가 안 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게 닭고기가 너무 향기로워요. 아버님도 좋아하시는데 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 얼마나 좋으실까. 이것저것 안 먹어본 거 없이 다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다. 네네. 여기 또 이제 하수어로 지은 이 하수어물로 지은 밥맛은 어떨까요? 꿀맛.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부러워 얼른 먹어. 행복한 시간. 각종 약초와 산나물로 차려낸 밥상. 이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준 고마운 친구들에게 이종현 씨 부부는 푸짐한 건강 한 상을 대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정 아니겠어요? 산을 오르던 신만이는 이제 적화소 농사꾼이 됐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이종현 씨의 멋진 인생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천주였습니다.